안녕하세요. 팔레오몽정리의 3변TV의 박한길입니다. 2014년 3월 1일자 팔레오몽정리사 인도 집행 종료와 임차인의 지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4년 1월 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29131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건물 인도 소송이고요.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고 피고는 전 임차인이자 채무자이죠. 파기 환송되는데 내용 한번 보시죠. 이 A은행은 피고와의 대출 약정의 근거에서 원고를 대의하여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원고에게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2020년 2월 20일에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 약정을 하면서 임차 보증금을 이제 담보로 잡은 거죠. 근데 이제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받으려면 건물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 A은행이 피고를 대의해서 해지 청구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거죠. 반환 청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이런 명령이 확정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A은행은 그 건물을 넘겨줘야 보증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청에 따라 판결에 의해서 2020년 5월 20일 날 부동산 인도 집행을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근데 피고는 2020년 5월 21일 날 그 다음 날 임의로 그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에 다시 그 집에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단 침입을 해서 형사 유죄 판결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로서 건물의 인도를 구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정부 공공임대 주택에 있어서 이렇게 담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해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대위에서 그래서 뭐 이런 그 해지를 한다든지 건물 명도 확약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근거 없기 때문에 판결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 대위 청구에서 제대로 방어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피고는 그 소송에서는 결국 패소하게 되는 거죠. 결국 피고가 A은행과의 소송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원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있었던 경우예요. 있었는데 그거를 A은행이 대의한 그 소송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패소 판결에 대한 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종전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냐면 원심은 종전 확정 판결의 근거인 명도 이행 각서, 그러니까 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그 임대 보증금 담보를 하면서 명도 이행 각서를 써줬는데 이거는 무효이고 또 해지의 의사 표시를 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해서 원심이 잘못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심이 본래는 종전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에서 건물 인도를 판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임대인의 지위에서 건물 인도를 구하는 판결은 이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집행까지 됐기 때문에 끝났다. 그러니까 그 판결, 그 대위 소송이야 판결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나 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는 이미 종결, 5월 20일 날 집행 종결로서 종결됐고 임대인 관계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5월 21일 날 다시 임의로 들어와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무단 침입에 있어서는 원고는 소유권에게나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가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원고가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피고는 대항력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한 소액금융대출 시에 명도 이행 각서 같은 걸 써줍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대의 각서도 막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이 사적 임대차에서는 이러한 각서도 가능을 하고 대의도 가능하지만 공공임대주택가에서는 이런 대의 서류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피고가 종전 소송에서 이를 제대로 다투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집행이 된 거기 때문에 집행 종료로서 피고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고 결국 원고와 임대차 계약도 모두 종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의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